그거는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제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쭉 연구를 했어요. 실은 이 낯선 행동의 시발점이 90년대 중반이에요. 그때 선생님들은 젊으셔서 모르실 텐데 연배 드신 선생님들이 막 도망가듯이 명퇴했어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명퇴는 두 번째 명퇴고, 명퇴대란 그때 막 선생님들은 이게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대에 뭐라고 ADHD로 공격받는 애들이 걔네들이 분노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얘네들은 ADHD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을 수가 있어, 한 반에. 한 반에 여섯 명, 일곱 명인데. 거기서 대표적인 낯선 행동이 밑에 끼떴다 방잠땡입니다. 다 같이 시작. 끼떴다 방잠땡. 여섯 가지 낯선 행동. 근데 이 끼떴다 방잠땡은 교실에서 애들이 본 대표적인 6대 낯선 행동이에요.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심한 겁니다. 잠자는 게왜더 심할까요? 수업을 방해하는 것보다 잠자는 것이 더 위험한 행동이야. 왜 그럴까요? 힌트.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초성 퀴즈예요. 기읒쇼 타지 않는다. 정답 맞추셨어요. 어떤 걸 드릴까요?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박수 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학교에 안 나오는 애들 중에 자살을 하는 거지. 나와서 지랄하는 애들은 자살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풀잖아. 기가 막힌 역설이죠.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든 학교, 오늘 강의의 그것도 거의 핵심에 가까운 건데, 그래도 나와서 지랄해라. 왜냐? 실제로 학교 안에서 자살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그 학교 전체가 멘붕되는 걸 봤어요. 선생님들, 어느 여고 그러면 대한민국 교사 다 아는 여고. 거기서 자살 사고 한번 일어났는데, 학기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막손 들고 그럼 명퇴하고 막 그러셨던 상황.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왼쪽에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여기도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을 알면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그렇죠? 자, 요거를 노래로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이응이응감이에요. 정답입니다. 네. 자, 봐주세요. 네. 네, 저기 보이죠? 가운데? 원인은 뭐더라? 우울감이더라. 같이 노래 불러보실게요. 시작.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우울감. 근데 그 모든 아이들의 집사람이 어느 날 그런 거야. 당신은 우울환원증 같아. 애들이 뭔가 낯선 행동을 하면 저는 그걸 얘가 뭐 때문에 우울한가? 우울감의 원인을 찾으려고. 근데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우울환원증이야.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 이듬해 집사람이 저한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 저는 오늘 강의의 핵심은 거기다. 좀더 쉽게 말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학교 나오는 애는 세상에 없더라는 얘기. 근데
겪는 그 애는 미치는 거지. 저 새끼는 나를 괴롭히려고 저렇게 가출을 해도 나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네. 교사를 의도적으로 괴롭힐 만큼 한가한 애는 없다. 네. 네. 지금도 선생님들 그것 때문에 오신 거지? 저 새끼 때문에 나 미치겠다. 네. 그런데 백신까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코로나 잡는 백신이 결국 백신이 잡잖아. 잡아서 우울감을, 그 코로나를 그냥 흐물흐물하게 만들잖아요. 여기도 백신이 있어. 우울감에도 백신이 있는데 바로 뭐하고 뭐? 소속감과 자존감이에요. 신비의 명약입니다. 제가 10분 쉬시고 선생님들 날도 추워가지고 얼어가지고 와서 들어와서 정신이 왔다 갔다 10분 쉬시고 제가 소속감, 자존감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 것인가 그 방법을 다음 시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